한 해 매출의 절반이나 차지하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몰을 비롯한 전통 매장과 온라인 쇼핑에서 동시에 쇼핑 열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 사이버 원데이에 이르는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의 개막 무대에서는 미국인 1억 6,600만 명이나 쇼핑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에 미 전역에서 1억 6,600만 명이 쇼핑에 나서 지난해보다 800만 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페어옥스몰을 비롯한 쇼핑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쇼핑객들이 대거 몰려 적어도 40 내지 50%는 파격 할인해주는 상품들을 골라 사려는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Sales at all the stores, the shoes are, most of them buy one, get half off, 30%. The sales are looking really good right now. Lots of sales. Come on out. Yeah, there was a lot of sales. They were really nice. The shoes were like, what, $20 off or something? Yeah. And then we got a second pair of shoes that were also $20 off, and there was some 40% off stores as well. And then at Bath & Body Works, it was buy three, get three free for items. Yes, they have like a 40 and 30% off, so it's a great deal. That's what we're looking for today, sales.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객들은 팬데믹 직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것이어서 정상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최대 쇼핑 시즌에는 공급난을 겪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가 밀어내기 폭탄 세일로 팔고 있어 11월과 12월에도 물건이 동나지 않고 파격 할인 세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 급등에 시달려온 미국 민 소비자들은 값싸고도 좋은 물건을 찾으러 전통 매장에 직접 대거 몰리고 있고 지갑을 계속 열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CNBC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올 연말 쇼핑 시즌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지출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44%로 가장 많고 돈을 더 쓸 것이라는 대답도 14%로 이를 합한 58%는 고물가 고금리에도 지갑을 계속 열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반면 씀씀이를 줄일 것이란 미국인들은 39%로 나타났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추적하고 있는 아도비 분석에 따르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온라인 매출이 53억 달러로 전년보다 2.9% 대폭 늘어나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의 실제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전통 매장 쇼핑을 선호한다는 대답이 51%이고 온라인 쇼핑을 좋아한다는 의견은 47%로 거의 반반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대목 경기에서 소매 매출이 6에서 7% 급증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불경기를 모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매장에 직접 나와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내년 불경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어옥스몰에서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